오늘은 제주 마라도 일주 탐방을 왔습니다. 대정읍 운진항에서 출발하여 마라도 도착까지는요 약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례적 산짝자에 도착을 하니까요 정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대정읍의 남쪽 바다에 자리한 마라도를 산짝장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면서요 국도 최남단비 마라도 성당 마라도 등대 등을 돌아보았는데요, 의외로요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좀 짧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라도 하면 짜장면이죠. 입구에서부터서 짜장면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마라도 섬에는 짜장면 집이요 10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아, 오늘 파도가 상당한데 저희도 또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서 국도 최남단 마라도에 있는 제일소 가는 성지입니다. 그림 같은 절경들이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짜장면집이랍니다. 거기서 짜장면 먹고 가야 되겠네요. 아, 엄청 맛있겠네요. 맛있다. 마라도에도 소강로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또 화장실도 있습니다. 꼭 이용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남단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임을 상징하는 비석으로요 꼭 인증샷을 남겨야 되겠지요. 대한민국 최남단 비에서요 또 인증샷들 남기고 계십니다. 아, 우리 꼬마는 또 어디 가려고 저걸 또 팜프스에 보고 있을까요? 에, 느린 또 우체통이 있습니다. 1년 뒤 여러분들에게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추억이 배달된답니다. 1년 뒤에요. 이곳이 또 포토존인데요. 이곳은 또 사진도 안 찍고 다 가져버리네. 정말 이곳은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라도 성당하고 등대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마라도 성당인데요, 마라도 성당은 마라도에서 많이 난 특산품인 소라와 전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마라도 등대입니다. 마라도 등대 앞에는 세계 주요 등대 축소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아쉽게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오늘은 마라도 일주 탐방을 하면서요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라도 체류 시간이 약 1시간 40분 정도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시간이 충분한 편은 아니어서요 짜장면을 못 먹고 와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요 짜장면을 먹으러 꼭 다시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